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금융부 강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월 18일이었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죄목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일반 사기죄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이 보험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1994년에 이미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각 주별로 뭐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뉴저지의 경우에도 그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만약에 보험사기로 판명이 나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험 사기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2013년 기준으로 보험 사기에 대한 이 규모가 4조 7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기를 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 사례처럼 보험사기 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보험사기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결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점이 바뀌느냐 그 점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일반 사기죄로 구분이 되면 사기죄는 그 징역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그 형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보험사기로 판명이 나면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좀 더 커졌죠. 그 처벌이 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한 정비소의 내부 화면인데요. 한 남성분이 큰 빗자루를 들고 고가 차량의 그 차체를 쓸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차체 외곽에 좀 수리 흠집이 많다. 좀 이거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좀 청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보험 사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험 사기는 당장 나한테 피해는 없잖아요. 피해는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들 이 보험 사기 유혹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험 사기도 정말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가담하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범죄자,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보험사기 방지법이 통과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 처벌 정말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보험사기도 범죄다 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강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